네,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펜오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펜오션의 주가가 장 중에 6%대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뭐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의 주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이제 또 그동안에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벌크선 운임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지난 4월 중순에는 20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봉쇄가 좀 해제되면서 철광석 수요 회복에 따른 벌크선 시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난달에 BDI 지수가 3,300포인트 근처까지 회복이 되면서 지금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8월부터 EU가 지금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권화물선 운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산 석탄 확보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물동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2분기에 지금 같은 좀 주가 조정 시에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살아있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버틸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6거래를 연속으로 대량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6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찍고서 저점 대비해서는 한 3%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7,100원대가 지금 60일 중기 이평선에 지금 위치한 부근에서 주가 좀 지지력을 형성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런 기술적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서 이 60일 이평선에서 좀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한 6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한 7,000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9,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지금 120일 이평선 정도 위치하고 있는 또 최근에 이제 주가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3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펜오션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요. 지금 현재는 아랫골이 달리면서 3%대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120원이고요. 목표가 9,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약간의 또 상승력도 나와주기도 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제주항공 비롯한 항공주들의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이제 항공주들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엔데믹 국면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주항공과 같은 이러한 LCC,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형 항공사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여객이 좀 둔화된 상황에서 지금 해외여행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화물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 화물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송이 거의 뭐 대부분 매출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인천공항 항공 규제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여행도 이제 본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엔데믹 국면에서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제조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된 이제 적자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좀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한 자본 잠식에 대한 그러한 또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790억 규모의 연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러한 자본 잠식이라든지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여객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국제 여객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러한 리오프닝 국면에서 본격적인 이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좀 하락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또 어제 국제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국제유가가 원가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에 대한 부분, 이러한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 하락이 수반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향후에 유가가 만약에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한다면 제조항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걱정하는 우려를 좀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항공주들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제 대형 항공주하고 LCC 쪽을 봤을 때 어느 쪽을 더 좀 더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시나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안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뭐 대형 항공주를 보는 게 좀 좋다라고 대형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적이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이런 화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LCC 대비해서 좀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폭이 크지가 않았었고 오히려 또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만일에 향후 턴어라운드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제주항공 같은 LCC 항공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다소 높지만 향후 이제 엔데믹 국면에서 수혜를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대형 항공사보다는 이러한 LCC 제주항공 같은 LCC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주항공 오늘장 4%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우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점 지난달에 18,0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22,000원대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 국면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제주항공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역시나 턴어라운드에 좀 베팅하는 그러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항공 규제 해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국제여객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한 60일 이평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한 21,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5,000원 정도 선 주가 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지난 한 4월 달 고점 부근인 25,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최근에 최저점이 지금 18,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20,000원 부근에서 초반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현재 21,200원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한 21,000원,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사실 F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리오프닝이랑 엮이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오늘 최근 들어서 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F&F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 수혜에 예.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봉쇄 영향으로 인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지금 봉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F&F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회사의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모멘텀이 중국 시장의 이제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이 부분이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최근에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 상해 봉쇄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영업 재개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F&F의 그 브랜드 그 MLB 매장이 중국 매장 수가 지금 현재 지금 올해 한 90여 개 정도, 한 500여 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5개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0개 수준으로 점포가 지금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F&F 같은 경우 결국에는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 핵심적인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이러한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의 점당 그 매출액과 매장 수가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현재 뭐 국내 시장에서도 뭐 성인이라든지 또 MLB 키즈 같은 쪽에서도 성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중국 봉쇄 해제에 따른 수혜주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세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실적 모멘텀까지 언급을 해주시는 건데 오늘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4%까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1,500원의 흐름인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거의 뭐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이제 작년 연말 올 초 수준, 그 주가 수준이 최고가 한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3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하락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최저가가 지금 11만 7천 원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지난달에 최저가가 그래서 지금 한 13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8만 원 정도 선 그리고 목표 손절가로는 최근 저점 라인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11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F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13만 1,500원 흐름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